랜선 집들이. 자, 로열님들 드디어 랜선 집들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을 마쇼프와 함께 줄눈 작업도 하고 막 셀프로 페인트도 칠하고 그러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전문가에게 다 맡겼잖아요. 저희가 든 생각은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자. 이것을 셀프로 하다가 골병이 난다. 그래서 아직까지 컨디션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시간에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자, 여러분, 여기는 거실 공간이에요. 자연을 집에 가지고 들어오자 라는 컨셉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원적으로 컬러나 아니면은 모형들을 갖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예술적으로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약간 가려진 강렬한 햇빛 뭐 그런 것도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해가 있다면 또 달이 있죠. 달이 떠 있는 그런 실내 공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나무와 풀, 숲, 꽃, 물, 하늘, 자연의 컨셉들을 집 안에 인테리어로 좀 풀어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연찮게도 그 디자이너 가구들의 컨셉이 또 저의 컨셉과 맞는 가구들로 또 채워졌어요. 그런 것도 되게 집을 꾸미면서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봐요. 자, 이 쇼파는 에드라라는 브랜드의 쇼파인데요. 디자이너가 구름을 형상화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쇼파의 재밌는 점은 이렇게 만지는 대로 모양을 자기가 마음대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등받이를 세우고 싶으면 등받이를 세우고, 저는 등받이가 높은 쇼파를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눌러놓는 편입니다. 꽤 사이즈가 큰 쇼파예요. 이게 그냥 보면은 3인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는 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쇼파가 밝은 카푸치노 거품이 섞인 코코아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 쇼파를 아직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관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쇼파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쇼파는 뿔티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대여를 했습니다. 제 쇼파가 8일 동안 이 쇼파를 좀 체험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대여를 했어요. 중고 제품인데 그냥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더니 제품 가격에서 대여한 만큼의 가격을 제하고 나머지만 지불을 하면 또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쇼파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의 컨셉에는 이것까지 완전히 다 아이보리 컬러,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단조로운 것 같아서 색깔이 있는 것도 한번 체험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든다. 자, 그리고 이 조명, 이게 상당히 조명이 크죠. 이렇게 클 줄 몰랐죠. 구매할 당시에는 무토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이렇게 한지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조명들이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허먼밀러도 있고 또 무토도 있고 비트라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한지의 느낌의 동양적인 느낌의 조명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무토라는 브랜드의 조명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원더라움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3개월 기다린 것 같아요. 이 조명은 저희 집에서 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이 조명을 켜고 이 소파에 딱 앉아있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고 좋아서 마숄프가 특히나 좋아하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 판화는 이우환이라는 작가의 판화인데, 저는 집을 좀 갤러리처럼 꾸미고 싶었어요. 바닥도 천연 대리석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포쉐린 타일이라고 그런 거를 쓰는데 훨씬 더 청소하기도 편하고 뭐 그런 면은 있지만, 뭐 역시 천연 대리석이라서 고급스러운 느낌 뭐 이런 건 들긴 하지만 뭐 하나 잠깐 떨어져도 얼룩을 지우는 데는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이트 바닥에 화이트 벽을 같이 매치를 해서 완전히 갤러리 같은 느낌을 냈잖아요. 이렇게 작품들이나 아니면 오브제들을 놓았을 때, 그리고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등장을 했을 때 물체나 사람이 주인공일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감각적으로 잘 걸어보고 싶어요.
싶다 이런 바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유한 작가의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뭔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면서 뭔가 명상을 하게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도 그 공간을 우아하게 해주는 작용도 하면서 동양적인 느낌이 또 나기도 하면서도 모던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유한 작가의 파나인데 이 작품도 역시 저는 풀티에서 대여를 했어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어요. 광고 아니에요.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 이런 거 다 대여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갖고 온 작품, 갖고 온 가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카페트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카페트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율 작품이에요. 이 카페트의 컨셉은 보는 사람이 느끼는 컨셉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집을 그 자연의 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물결의 모양을 좀 형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컨셉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구름의 형상 같은 이렇게 단차를 조금 둬가지고 입체적으로 조각을 했어요. 단색이긴 하지만 이런 입체로 인해서 단조롭지 않은 형태를 좀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원형 가깝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되게 응축해주고 자연스럽게 뭔가가 다 흐르는 느낌으로 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는 로율님들이 나도 집에 이율 작가가 디자인한 제품 하나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원하시는 컬러로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파 두 개, 이 소파 두 개는 같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했다가 이렇게 놓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구름을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바로 피에르 폴랑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 피에르 폴랑이라는 디자이너가 정말 프랑스의 가구 디자이너인데 정말 유명하고 또 가구 디자인의 한 획을 그은 디자이너예요. 지금은 구비라는 브랜드에서 피에르 폴랑의 이 디자인을 다시 재현을 해가지고 이 구비 소파 파샤 체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님도 이 소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에르 폴랑의 디자인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틀에 박힌 가구 같지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각이 별로 없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좀 놓았을 때 뭔가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 영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틀을 깬 느낌이 또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제가 추구하는 바와 같지 않나 싶어가지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제품도 역시 저는 풀티에서 3개월 동안 대여를 했었으나 너무 진짜 놓아보고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가구들은 진짜 직접 나의 집에 딱 놓아보지 않고는 상상으로는 그 크기나 높이나 컬러 그리고 재질들이 어울리는지 좀 가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놓아보고 3개월 동안 대여를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걸로 또 바꿔서 대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바로 그냥 대여비 제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내 애기들! 마음에 쏙 듭니다. 뭔가 이 집의 분위기를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띄어가지고 드라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오브제. 이 오브제는 김무열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틀에 박힌 가구의 느낌보다는 가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작품의 역할, 오브제 역할까지 하는 유기적인 형태들, 아트피스들을 놓음으로 해서 뭔가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서 좀 탈피한 느낌을 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본 순간 제가 좀 반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랑 제니님이랑 취향이 되게 비슷한가 봐요. 이 제품 두 개를 배송받는 날 김무열 작가님이 직접 이제 오셨었는데 제니님도 나중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니님의 테이블도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샤 체어도 그렇고 이 테이블도 그렇고 핑크 제니님과 저와 뭔가 집안에서 추구하는 분위기나 아니면은 시각적인 감각이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다는
로율님들, 이 화병은 아니사 케르미시의 화병인데 원래는 아니사 케르미시가 악세사리류들을 많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화병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완전히 대박을 친 것 같아요. 단어 선택 뭔가요? 오늘은 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개그 본능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비욘세의 골반 라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엉덩이가 엄청나게 힙업이 되어 있는 디자인의 화병이에요. 보통 이 화병은 무광 화이트나 무광 블랙을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집이 거의 화이트 컬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브제들은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계열의 컬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나 예쁜 핑크색이 마침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광보다는 저는 유광이 더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생각을 읽은 것인가? 아니싸?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핑크로 탁 유광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발견을 했느냐? 바로 파패치라는 직구 사이트에서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는 이 컬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구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여기 이 아니사 케르미시의 화병에 제가 하늘색 수국을 꽂아 놓았잖아요. 그 이유가 저기 소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화병이 가운데 배치해져 있고 대칭으로 파샤 체어 그리고 그 사이에 저의 작품이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 배치를 해놨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시선의 흐름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2001년에 그린 작품이고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보시는 분들마다 다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나 뭐 그런 것에 따라서 다 해석하는 게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의도한 거는 따로 있었지만 저의 정서가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고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컬러로 너무나 잘 표현이 된 작품이라서 제가 저의 작품 중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냥 끝까지 제가 소장하고 싶은 작품이에요. 모두가 이 그림을 보시고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머쇼프도 이 그림 좋지 않나요? 네,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좋다고 말하기도 뭐. 근데 좋아해요. 모두 다 좋아해요. 이 작품에서도 또 우리 집의 모든 컨셉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품은 햇빛을 이용해서 저의 몸 전체를 찍는 형식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표현되는 이 하늘색이 햇빛이 만들어낸 천연 컬러예요. 그래서 제작 과정부터 마무리된 이미지까지 제가 의도한 컨셉에 너무나 잘 맞는 작품이라서 아무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저의 작품입니다. 자, 역시나 이 화병도 아니사 케르미시의 브랜드 화병인데 이것도 역시 파패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두 디자인의 화병을 꼭 배치를 해야만 하겠다. 이 화병을 배치하지 않고서는 이 공간에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을 완성하기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두 개를 한꺼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깨 부분이나 가슴 부분에 붓터치가 들어가서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BP가 상당히 사실적이다. 다이닝룸의 식탁 위에 이 화병을 배치를 하려고 구매를 했으나 밥 먹을 때마다 이 BP가 너무나 우리가 밥 먹는 것을 노려보고 있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곳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고속터미널 꽃시장에 가가지고 이 꽃들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만 데리고 왔는지 이 맨드람이 뭐예요? 뭐 어떻게 꽃이 이렇게 벨벳처럼 생겼죠? 장미도 너무나 예쁘고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조명은 작은 체어와 같은 브랜드인 구비 조명인데요. 이것도 뿔티에서 제가 대여를 했습니다. 뭔가 여기에 블랙의 선적인 요소의 조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뿔티에 대여할 수 있는 조명 중에 이 조명이 있어서 대여를 해봤는데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조명 브랜드가 있어요. 그 조명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대여에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대여를 해보고 놔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하면은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여비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는 가구 구매로 너무나 힘든 과정을 좀 이런 방식으로 헤쳐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명 그걸로 확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쪽에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을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있는 화분들로 이거를 좀 가렸는데 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놓고 한쪽에 보면 기분 좋아지는 책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책을 이용해서 컬러 블럭들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린 왕자의 하늘색, 그리고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리 화병인데 이 컬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병이거든요. 이것과 이 책 표지의 블루 계열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작품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그 컬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또 책 블럭들에 있는 컬러를 통해서 배치를 해주면서 저만 보고 즐거운 그런 놀이죠. 일종의 놀이입니다. 마쇼프는 어때요? 제가 의도한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나요? 네. 저는 이게 라벤더인 줄 알았는데 비염에 좋은 맹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양재 꽃시장 가가지고 야생화인데 가지고 왔어요. 이 연보라색과 하늘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저의 이 작품의 하늘색과 딱 맞는 흐름. 자, 이번에는 다이닝룸이에요, 로열님들. 자, 이 다이닝룸을 처음 꾸밀 때부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구들로 꾸밀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는 이 옆으로 장식장 같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그걸 다 치워버리고 여기를 그냥 깔끔하게 이 식탁과 나머지 저의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만 채우는 방식으로 완성을 했는데, 이 문을 먼저 볼까요? 원래는 여기가 정말 어두운 그냥 나무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크 컬러의 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식탁이 화이트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화이트 문을 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냥 민자 화이트 문 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 디자인을 제가 또 디자인을 합니다. 해가 비추는 형상의 이런 원형의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원형을 토대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한 짝이 되게 커요. 한 짝의 사이즈가 되게 커서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된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해가 비쳐서 이 조명에 해를 뒤에 머금고 있는 구름의 형상으로 조명을 한번 배치를 해본 거죠. 문 공장에 갔는데 그 문을 만드시는 분이 서양화 전공하시고 조각으로 이거를 다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문 만드는 공장이나 업체들보다 뭔가 조금 더 예술혼이 불러져 나오는 그런 느낌? 뭔가 작품도 같이 하시면서 문 제작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린나무라는 업체였습니다. 거기서 그 작가분이 한 분이서 그냥 조각도 하시고 배달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무거워요, 문이. 잘 의뢰를 했구나, 마음에 들었다. 이 식탁은 정말 제가 애정을 가지고 구매했던 식탁인데 벌써 한 10년이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식탁은 깔리가리스라는 브랜드인데 포르쉐 자동차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작품이에요. 지금까지도 되게 여러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첫눈에 반해서 구매를 했는데 가끔 아, 이 식탁이 너무 유행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행이라는 게 되게 돌고 돌아서 요즘엔 또 이런 이탈리아 가구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또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돌아왔더라고요. 이 식탁의 또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여기 위에 상판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움직여서 8인용, 10인용 식탁에서 4인용 정도까지로 변신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저의 작품인데요. 제가 강아지 까미 라고 기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까미와 닮은 사막여우를 믹스를 한번 시켜봤어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음부바바. 음부바바. 왜 웃죠? 음부바바. 웅으로 해야 돼요. 웅. 음으로 하면 안 돼요. 음부바바. 그 아주 호기심이 많은 이 음부바바가 커피숍에서 신문을 보고 있죠. UFO가 나타났다 라는 기사의 신문을 보고 있어요. 이 음부바바는 오렌지 주스 좋아합니다. 생과일 주스. 오렌지 주스 5,000원. 깨알 포인트들. 여기에는 깨알로 로코코율 구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맨 처음에 완성됐던 컬러는 이거고,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이 작품이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 다이닝 룸에 다 화이트 컨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 배경을 핑크, 그리고 의자를 옐로우에 가까운 레몬 색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작품을 걸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다이닝 룸의 크기가 꽤 되기 때문에 뭔가 작은 그림이 들어가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좀 크게 제작을 했고, 저는 여기 다이닝 룸 안에 작품들을 한 달마다 한 번씩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0명분을 혼자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림 그리고 작품 활동하는 거는 눈을 감는 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의 아주 즐거운 직업 활동, 작업 활동이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히 하진 않아도 아주 꾸준히 영감 받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이름 웅부바바. 여기 다이닝 룸 한켠에 있는 이 트롤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구매한 이유는 이 다이닝 룸에서만 음식을 먹기가 기분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안방에서도 먹을 수 있게 기동성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었어요. 까르텔이라는 브랜드의 트롤리입니다. 바우트라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구 파는 직구 사이트예요. 이게 진짜 바퀴도 너무나 잘 굴러가고 이 요철이나 카펫 위에도 그냥 되게 잘 올라가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면, 이걸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어디에 보관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견고합니다. 이렇게 위트가 있고 실용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어느 부위에나 이렇게 바퀴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좋더라고요. 이제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무언가를 먹고 싶다 할 때 여기에다가 음식들을 가져가서 먹곤 합니다. 이 화병은 이렇게 구멍에 하나하나 꽂을 수 있어서 적은 양의 꽃도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화병이에요. 제 그림의 레몬 옐로우 의자랑 같은 컨셉인 거죠. 여러분, 랜선 집들이 1탄 잘 보셨죠? 지금 이 영상 다음에 이틀 후 수요일에 이거 네 거야 영상 있을 겁니다. 그 영상 보시고 2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